산책이라니. 상담받으러 오라 그러면 안 올까 봐 이러시는 거죠? 상담 아니에요. 그냥 저를 종종 산책할 때 동네 친구 정도로 생각하면 어떨까요? 저도 변호사님이랑 그냥 환자랑 의사하기는 싫거든요. 나도 환자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. 선생님, 그럼 이건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여서가 아니라 동네 친구라서 선생님한테만 말해주는 건데요. 아, 뭐해요. 방금 친구 모아놓고 이렇게 바로 속을 털어놓는 게 어딨어요. 아이, 들어봐요. 제가 엊그제 경찰이랑 정우한테 얘기하려다가 만개했거든요. 뭔데요? 한번 말해봐요. 그 외에 전에 여기 타로카페 하시던 사장님이 귀신 봤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? 네, 그럼요. 들어봤죠. 그게 확실하진 않은데 저도 그날 그 귀신을 본 것 같아서요. 그 외 주방 옆에 거울 있잖아요. 처음엔 그냥 어두워서 그 거울에 제가 비친 거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아니었어요. 거울 뒤에 계단실 있잖아요. 거기에 어떤 조그만 애가 서 있는 거였어요. 선생님! 숨 쉬세요, 숨. 죄송합니다. 제가 귀신 이런 거에 좀 약해서. 그럼 그 카페에 있는 동안 계속 무서웠을 텐데. 근데 꼭 느낌이 그 애도 저를 보고 좀 놀란 것 같았다고 해야 될까요? 되려 저를 좀 무서워하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저도 마냥 무섭다기보단 선생님, 방금 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죠? 아니요. 그 제가 아는 선생님한테 굿이라도 부탁을 드려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. 뭐야? 선생님 뭐 알고 지내는 무당도 있고 그러세요? 그럼요. 누구나 믿고 만날 수 있는 정신과 의사 하나, 변호사 하나, 또 무당 한 분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역시 선생님은 나랑 잘 맞아. 잘 맞아요. 갈까요? 예.